안녕하세요. 이웃집 찰스입니다. 자, 저희 이웃집 찰스에 반가운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내온 편지일까요? 함께 보시죠. Bonjour. 안녕하세요. 바티스테예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요새 좀 바빠요. 드디어 3단 심사를 보거든요. 이웃집 찰스 시청자 여러분, 응원하러 오실래요? 웰컴! 프랑스에서 온 무술 청년 바티스트 모두 기억하시죠? 이 한국 무술에 반해서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과연 바티스트는 그 승단 심사를 합격해서 관장이 될 수 있을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이웃집 찰스예요. 충북 제천에서 무술을 수련하는 바티스트. 바티스트의 하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됩니다. 이거 앞 귀도 이거 귀 어떤 거 귀 알아? 귀요. 어. 귀 어디에요? 어디에서 왔어? 배에서는. 그 맞아요. 그럼 이거 귀 그 귀 앞 어? 배에서시 뭐야? 바퀴가. 하! 알겠어? 이거면 이거 아 아니야. 하! 한 번에 하나. 아주 잘했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던 그때. 나 이거 한다. 정말 안 해. 그거래. 바티스트의 스승인 주웅서 관장님. 어휴, 눈빛부터 매서운데요. 자, 잠깐. 술 마시고 저 여물에 양말 신었어. 양말 신은 사람 원래 양말 입어서. 자, 양말. 양말. 이거 양말 신고 하라고 했어. 바티스트 양말 신으면 양말 벗어요 이렇게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응?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어머, 손까지 곱게 모으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딱 쳐야지.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무릎이 딱 무술하는 사람들한텐 스승이 하늘이라더니 바티스트도 그런가 봐요. 매일 이 시간 도장 위층에 있는 관장님 집에선 사모님이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반찬이 딱 한국 스타일이네요. 근데 바티스트도 여기서 밥을 먹나요? 네, 매일 같이 먹어요. 주말 빼고는. 네. 시작하라! 둘! 맞고 맞고 피하기 준비! 준비! 야, 이거 지금 이거 준비하고 생각해 어떡해? 어? 기다리고 많이 시간 많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생각해 어떡해 연사배?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해? 정신! 시작하나! 둘! 셋! 넷! 시작하나! 잡은 있는 것도 아치! 숙촌 한국어를 써가며 열심히 지도하는 바티스트. 하나! 그런데 관장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네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관장님과 생활하는 바티스트. 야, 이렇게 예의 바른 외국인은 처음 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말해주죠. 관장님이 수저를 들면 식사 시작. 그런데 한술 뜨기가 무섭게. 바티스트 아까 이거 미트 이렇게 하잖아. 예. 그러면 큰 애들 있고 작은 애들 있잖아. 예. 그러면 큰 애들 조금 빨리 해도 돼. 작은 애들은 한 번 처음 할 적에 아주 잘 가르쳐줘야 돼. 그다음에 다 두 번째 오면 잘할 수 있어. 아. 그러면 너무 빨리 하고 가요, 빨리 하고 가요 이러면 이거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체할 것 같은 이 분위기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숨 막히는 식사를 마치고 맛있게 나누겠습니다. 바티스트 뭐가 그리 바쁜지 불이 나게 나가는데요.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도장 청소. 이것도 사범의 업무 중 하나라는데, 아이고, 밥 먹은 거 소화 다 되겠네요.
정말 도장 바닥을 제 집처럼 쓸고 닦네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됐습니다. 깨끗해. 좋아. 그날 저녁 깨끗하게 단장한 무술 도장에 이번에는 평범한 학생들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바티스트 불은 왜 꺼요? 아니 또 이 조명은 뭔가요?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 계획한 줌바 수업. 바티스트는요, 자격증도 있다고 해요. 아이고, 바티스트가 제일 신났네요. 아니, 관장님이 웬일이세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그쵸? 예, 아주 뭐 신나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네요. 그리고 주부들도 아주 신나게 하고 있고요. 좋아 보이는데 약간 이제 무술 도장에서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게 조금 제 마음에는 조금 좀 크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관장님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얼굴로 춤을 추는 바티스트. 무술 가르칠 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전날 아무리 늦게 일을 마쳐도 늦잠 자는 법이 없는 바티스트. 그러게요.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통을 달고 산다잖아요. 바티스트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틈날 때마다 약을 바른다는데 모양새가 좀 특이하죠? 장갑은 왜 낀 거예요? 손 그냥 잘 치수하면 그냥 조금만 있으면 나 다음에 모아서 운동하고 난 많이 와요. 이렇게 하고 눈 조금만 있으면 야마 한 시간 이거 눈 이렇게 해서 울어요. 이렇게 해서 또 안 돼. 자, 이제 집안일을 할 차례. 근데 바티스트 계속 그렇게 벗고 있을 거예요? 혹시 근육 자랑 중인가요? 옷 입고 필요 없어 아니야? 괜찮아? 티셔츠 입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이, 다른 이거 다 사람 볼 거예요. 이거 프랑스 사람 변태 생각할 거야. 어? 나 변태 아니야? 이 촬영 하지 마. 쉴 틈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은 바티스트. 곧 있을 국제 태권 대회 때문인데요. 관장님을 대신해 외국 선수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답니다. 50명 메시지 보내고 필요해요. 이게. 머리 아파. 그러게요. 할 일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죠? 나 전에 소방관 7년 동안 일했어서 그럼 내 아버지 소방관 35년 일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바티스트. 그런데 구조활동 중 가스가 폭발하는 큰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2m 오른쪽 있었으면 우리 죽었어. 우리 진짜 바로 라인에서 이거 아주 큰 벽 있었어요.
나 남의 그날 이틀 못 잤어요. 남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생 미닝 어떻게? 다른 곳은 보고 싶어. 이거 다른 익스피리언스 하고 싶어. 이게 이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동양 무술을 배우기 위해 무술 여행을 시작한 바티스트. 우연히 관장님을 만나고 그 실력에 반해 4년 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집에서 도전까지 딱 1분. 든든한 관장님이 가까이 있으니 한국 생활 문제 없겠어요. 여기 쓰기. 하나, 둘, 셋. 아니, 그럼 나 이거 스탬프 삭제했어. 아침부터 서류 한 뭉치를 들고 관장님 집을 찾은 바티스트. 잘 모르겠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글씨 없어. 어. 친구 저렇게 있었어요. 그냥 이름.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도톤백? 사람 이름 맞죠? 이거 없어지만 그냥 이렇게 소리도 같대. 그럼 도, 이거 이렇게 써. 여기다 도 이렇게 쓰면 도스톤백 이렇게 쓰면 돼. 도스톤백 이렇게 써야 돼. 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거 말 아닙니다. 이거 도스 있어 소리 없어요 외국인이요. 그럼 이렇게 소리하면 이 사람 이름 저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요? 도스톤백 이거 이렇게 써. 이거 아니야. 아마 이거 한국 대사관에 이거 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한글 누가 만들어서 알아요? 어 킹 세종. 한국의 킹 세종. 그럼 바티스트 세종. 킹 세종 똑같아 지금. 대왕 세종. 이렇게 만들었어. 어 오케이. 킹 바티스트. 셀베티. 그럼 맥 그냥 그? 셀베크 이렇게 했네. 셀베크. 아 그러지만 셀베크. 셀베크. 이거 백 아니야. 백. 한글 아주 쉬워요. 헐! 와 재밌어. 쭉쭉. S 이거 기억. 아우 이거 너무 쉬웠어. 아우 대왕 세종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했어요. 아 대학교 이거 조금만 가면 아마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경찰관들은 체포수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체포수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보죠. 자 바티스트는 이렇게 씁니다. 자 내가 딱 이 사람의 손이 오는 순간에 나는 빨리 손을 여기 상장손을 잡자. 여기 잡아 가. 이게 이렇게 잡으면 못 가지. 빨리 몸이 가는 거. 하나. 오랜만 앞으로 가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하는 거 보면 참 쉬운데. 그때 누르고 빨리 제압을 바티스트가 하면 뭔가 어설픈 느낌. 왜 이런 걸까요? 아이 이봐 바티스트 사실 이게 저기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몸이 팍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관절 연습 더 흔들어봐. 이거 봐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와 야. 바티스트 관절 이렇게 하면 내가 파워 하면 바티스트 브록. 예. 스몰 파워 베리스트.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처 선생님. 이거 과장님 아주 똑똑한 선생님입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어 프로페셔널 선생님도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거 중국에 한국에도 많이 다른 과장님 사부님 많이 엄청 많이 만났어요. 많이 사람 만나서. 관장님처럼 한 명만 있어요. 여기 관장님이요. 합기도와 태권을 섭렵한 무예 고수 주우서 관장님. 10년 전 해외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후 실력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세계에 한국 무술을 알리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티스트가 한국 무술에 정착하게 된 것 역시 관장님 덕분이랍니다. 해가 저문 시각. 도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무예 시범단 단원들의 훈련.
얼마 후 있을 시범 공연을 앞두고 맹 연습에 돌입한 건데요. 바로.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바티스트.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훈련에서 눈에 띄게 실수를 하는 바티스트. 천천히 천천히 빨리 내리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어깨 똑바로 잡고. 시범 공연에서 단독 무대를 갖기로 한 바티스트. 오래전부터 이 동작을 연습해왔는데요. 관장님 앞이라 긴장한 탓일까요? 만족해, 바티스트? 아주 안 좋아요. 다음 시간에 못하면 혼나는 거.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바티스트,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난 훈련. 유독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제작진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힘들었죠, 오늘. 오늘 말고 맨날 맨날 똑같아. 아, 내일 더 힘들어. 씻기도 전에 약을 집어드는 걸 보니 많이 아팠던 모양인데. 아, 왜 왔는데.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고 그냥 사법 인생이에요. 맨날 아파요. 무도정신하면 이거 운동도 안 쓸 수 아파서. 나 지금 발끝 많이 아파서 그냥 발차기예요. 관장님 보면 아퍼. 아, 나 관장님 아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서 무도정신 아닙니다. 나. 에이, 나 왜 프랑스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나 일곱 살부터 갈 수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 할 필요 없었어요. 바티스트,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바티스트, 괜찮아요? 근데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요? 바퀴 운동하면 신발 털어요. 도장에 가기 전 바티스트는 매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개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무술을 배운 지 벌써 6년. 그래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지라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데요. 아직 연습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아, 부끄럽지 않으려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 어? 오, 사마귀. 어, 발차기 죽었으면 안 돼요. 나 사마귀 좋아요. 응, 가자. 죽으면 안 돼. 어, 갔으면. 갔어요, 위로 갔어요. 갔으면 또 연습해요. 하, 하.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지죠? 그날 오후. 아, 사범님 잡아! 아,
다리 위에 육선 열려. 너 이렇게 오랜 저거요. 네. 왼쪽 다. 어? 똑바로 치죠. 아이들에게 낙법을 가르치는 바티스트.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 이렇게 해서 머리 이쪽 보고 이렇게. 아우 멋있어. 아우 자세 아주 멋있어. 지금 여덟. 그렇게 모두가 낙법에 집중하던 그 시간. 이 친구는 발차기 연습을 하네요. 근데 뭔가 특이해요. 또 발차기 한번 하고. 아니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발차기 이거 외우고 있었군요. 이제 이틀 후면 승단 심사가 있다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 나름 열심히 연습하는데 동작이 좀...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합니다. 유급자에서 유단자로 승단 심사를 보는 거니까 이제 마음가짐부터 좀 많이 달라져야죠. 이제 휴식 시간. 그러니까 독건지. 그런데 바티스트 쉬지도 않고 뭘 배우는 걸까요? 자, 그러고 보니 이 동작은 지난주 시범 공연 연습에서 순서를 잊어버렸던 그 동작 맞죠? 그때 실수 많이 했었잖아요. 스스로 만족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돼? 다음 시간에 못하면 혼나는 거야. 여기서 막았잖아.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있을 승단 심사 때 단독 공연을 하기로 한 바티스트. 아, 주변이건 한 번 있잖아. 아. 땀까지 뻘뻘 흘리는 걸 보니 많이 긴장되나 봐요. 비닝하고 계속 와요. 비닝하고 쪽 한 번도 안 쉬. 그럼 이건 핸드레스. 운동 부족이야. 그거 하고 하면 땀 그렇게 흘려. 훈련으로 시작해 훈련으로 끝나는 일상. 바티스트도 조금은 지겹지 않을까요? 지금 얘기했었어. 지금 35 어떻게 해서. 내 생각에도 바티스트 목표 있어야 되고. 바티스트 이제 나이 생각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을 건지 생각해야 되고. 그 프랑스 돌아가면 애들 모두 가르치면 이거 좋아요. 그러지만 왜 아직 안 했어? 내 생각 아직 준비 안 돼서. 또 많이 관장님이랑도 많이 공부하고 필요해요. 아이들 여기 가르쳤어.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방법을 바티스트가 배운 거라고. 맞아요. 그것도 교육이었어요. 그러면은 바티스트가 이제 프랑스 가서 관장님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 마스터 바티스트. 그렇게 말만 뜯으면 이상해. 바티스트. 마스터. 마스터 바티스트. 아유, 말하지 마요. 바티스트의 미래가 저희도 궁금하네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장에 긴장감이 감도네요. 발차기 준비! 네! 찍어차기! 우리 꼬마 친구들 잘할 수 있을까요? 알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하지 않나요? 심사가 모두 끝나고 기다리던 시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바티스트는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요? 단독 공연이 시작되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 말은 아무래도 관장님께 듣는 게 좋겠죠? 이거 나도 내 생각 이거 늦게 시작해서 과장님처럼 항상 할 수 없을 거야. 이거 모델이요. 모델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 리츠. 그렇지만 나 아마 알아요. 리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제일 가깝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관장님은 바티스트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바티스트. 표창장 수여식에서 울려 퍼진 바티스트의 이름. 이게 무슨 일인지 본인도 당황하는데요. 김영경. 사실 이게 다 관장님이 준비한 일이랍니다. 창장. 정면. 네. 바로. 자, 들어가시죠. 한마디 말 대신 이렇게 마음을 보여준 관장님. 그나저나 바티스트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야, 바티스트 한턱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상반된 죽은 거 알았어요? 아니야, 몰랐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 서프라이즈예요. 이렇게. 관장님이 얘기해. 한 번도 얘기 없었어요. 왜 서프라이즈 했었어요. 이렇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 받으면 좋아요. 좋아지만 더 열심히 하고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잘해서 아우 끝. 이거 안 돼. 잘해서 또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미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찾은 바티스트네.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바티스트는 어딨나요? 아, 저기 있네요.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정말 깨끗이 노파네요. 근데 그 수건으로 뭐 할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조심하고 필요해요. 야, 이거 밑에서 약해. 너무 커. 멋있어. 진짜 멋있어. 아, 매달 닦으려고 했던 거군요. 어, 근데 무슨 상 이렇게 많아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합디견 상하고 합기도도 상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네요. 이거 아주 약해. 이것도 많이 조심. 이렇게 세게 하면 여기 빡! 그러면 울어. 바티스트 상이 그렇게 좋아요? 나중에 도장 문 열으면 아 이거 학생이고 아 이 사람 잘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거 필요해요. 바티스트가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상 닦다 말고 어디 가요? 신문지로 뭐 하려고요? 이거 몰라요. 물. 물 때문에. 이거 몰라? 한국 사람 그렇게 날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거 미러 이렇게 이거 클리닝하면 이거 아주 더 좋아. 난 몰랐어요. 한국 사람이 이거 얘기했어서 이렇게 될 거. 지금 물 안 끓이고. 한국 생활 6년 차. 이제는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바티스트. 저 야무진 손놀림 좀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거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좋겠겠다. 진짜 맞아요. 이거 물 먹 이거 물 먹어. 그럼 나는 진짜 기분. 어우 진짜 깨끗해. 지금 진짜 깨끗해. 아주 반듯해. 이러다가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레벨 업 했어요. 기술 많이 배우고서요. 이거 운동 많이 해서 리워드? 예요.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길에서 많이 사람 내 얼굴 알아요. 인사 많이 했어서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서비스 받았어요. 지금 심사 연습 할 겁니다. 시간 많이 없어요. 한 시간밖에 맨날 티 없어요. 얼마 후 있을 3단 심사를 앞두고 맹훈련에 돌입한 바티스. 이번 3단 심사는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심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프랑스 돌아가요. 이거 도장 만들고 싶어요. 단종 말하면 주종용이에요. 받으면 그럼 나 레벨 전에보다 아주 좋아요. 그럼 학생도 많이 찾아갈 수 있어요. 무술을 통해 꿈을 갖게 된 바티스트. 오랫동안 다양한 무술을 연마하며 관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는 바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도장이 아닌 컴퓨터 앞에 앉은 바티스트. 오, 어머. 헐. 야, 이게 몇 페이지야? 아니, 식수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제대회 나 MC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사범님 한글로 식순 만들었어요? 나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거 일고 리허설 일기? 일고? 일기 리허설하고 필요해요. 심사 준비로도 바쁜 와중에 대회 MC까지 맡게 된 바티스트.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어요. 및 제1회 제천국제무예대전 개회식이 시작될 예정이었니? 박해 최신 선수 및 이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MC 그렇게 하면 이게 이상하다. 맞아요? 너무 이게 안 좋아. 과장님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이거 문자 너무 길게 아니야? 진짜 어려워요. 나 어떻게 리멤버 하고. 아 진짜 이번 태권대회 개회식 진행? 진행을 아 진짜 어려워. MC 준비하랴, 관장님 신경 쓰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드디어 대회 날. 이번 국제무예대전은 전국의 태권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고 태권으로 하나 되는 화합회장입니다. 다들 기분 좋아 보이네요. Excited. A lot of excitation. Yeah. 신난다. 그런데 바티스트가 안 보이죠? 이번 태권 대회 개회식 진행을 맡은 프랑스에서 온 바티스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문화체육관광군 장관상. 관광군 장관상. 관광군 장관상. 바티스트 이상하다.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려워? 10번.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개회식이 시작됐는데요. 바티스트, 실수하지 말고 파이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태권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수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연습한 보람 있네요. 관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아까 리허설 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잘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Next, we will have a moment of silence. 그러게요. 정말 잘하는데요? MC 본 기분은 어때요? 그냥 아마도 잘했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 안 웃어 사람 웃겨서 없어서 그럼 아마도 잘했어요. 그런데 바티스트 임무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통역 겸 코치를 맡게 된 건데요. The winner of this keep grab too long. Okay, if the guy is grabbing you, stop it. Okay. Oh, it take off. Very dangerous.
과연 바티스트의 코치가 도움이 될지. 오케이, 딜소, 슬로우리. 오케이. 오케이, 어, 굿. 오케이. 백발백중 바티스트 조언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바티스트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이탈리아 팀 축하해요. 그 새로운 모두 사랑하는 사람 맞나요? 우리 똑같은 패션 있어요. 그럼 그거 재밌어, 아주 재밌어요. 역시 바티스트한테는 도복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바티스트, 바티스트,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한 번만? 네, 네, 네. 엄마가 안 오셔서. 엄마의 하나, 둘. 못하겠지. 오, 바티스트 인기가 참 많네요. 제천에서 바티스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데 이 대체 인기 비결이 뭐예요? 2위 태극전 소관씨. 그거 유치 잡수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많이 이거 아. 아, 전에 너 내 도정 학생 같이 외국인 같이 사진 찍혀 싶어서 뭐 지금 뭐 요즘 잘서 집이 왔었어. 아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 찍기가 엄청 더 많이 했어. 그렇다면 인기만큼이나 태권 실력도 좋을지 한번 볼까요? 응원 덕분인가요? 바티스트는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잘했어 바티스트. 고맙습니다. 계속 인정. 고맙습니다. 관장님도 뿌듯하신가 봐요. 바티스트 참 잘했어요. 태권 대회가 끝나고. Hello. Yeah, nice to meet you again. 함께 합숙 훈련을 하게 된 외국인 팀. We'll show you your room. 첫 번째 훈련은 공포의 산악 훈련입니다. 준비. 하이야. 야 여기 바티스트. 예. 여기 한 칸 뒤로. 한 칸 뒤로. This. 2, 1, 2, 1, 2, 1. Like this, okay? Okay. 자.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go. 한 달에 한 번 산악 훈련을 하는 바티스트와 달리 힘들어 보이는 외국인 팀. 산악 훈련에는 총 4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힘든 건 마지막 단계. 도메니코, 바티스트, 투게더. 바티스트, 왜 이렇게 놀라요? How much? How much? 1년 전 0.1톤의 동료 사범을 둘러매고 산을 올랐던 바티스트. 이번에는 0.1톤이 넘는 도미니코와 짜게 된 건데요. 괜찮겠어요? 진짜 공포의 지옥 체험 맞네요. 오케이, 바티스트. 피니시. 굿 트레이닝, 굿 트레이닝. 뭐? 뭐? 그만큼 괜찮아요. 그만큼 너예요? 바이바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홀로 저를 찾은 바티스트. 3단 팀사 빨리 올 거예요. 그럼 정신, 마음이 준비하고 싶어. 그럼 지금 기도 정신, 무도 정신 가까워요.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무도인에게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 없었기에 간절하기만 한 관장의 꿈. 바티스트, 그 꿈 꼭 이룰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들과 바티스트만 치르는 승단 심사. 바라는 단증을 단증으로 승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의 심사가 시작되고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이날을 위해 7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던 바티스트. 누구보다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바티스트. 과연 부담감을 떨쳐내고 잘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바티스트의 차례. 침착하고 정확하게 그동안 연습해왔던 기술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바티스트. 그리고 더 엄격해진 심사. 자, 마지막 차례. 경례. 바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를 치른 바티스트. 정말 쓰고 있어요. 나 전에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나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 문제 아니야. 세미나 마지막 날. 이런 날에는 삼겹살이 빠질 수 없죠. 파티 준비도 끝났으니 재미있게 오늘 마지막 날을 준비해주시고 자, 이거 모든 것을 위하여 건배합니다. 어째 입맛들이 다 한국 입맛이네요. 자, 이봐 이뻐. 원지로. 오케이, 원지로. 자, 이봐 이뻐. 아, 고추 먹기 내기를 했던 거군요. 아, 매울 텐데 괜찮아요? 말라나지만 얼굴 봐. 어제 나 엄청 좋고 먹었어. 진짜 매워. 바티스트가 한국 고추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아무리 달래려 해도 달랠 수 없는 게 매운맛. 나오는 눈물 콧물을 막을 수가 없죠. 한국의 매운맛 제대로 알고 가네요. 그런데 다들 이번 세미나는 어땠어요? Donc c'est une chance de l'avoir parce qu'il parle français et ça nous permet de communiquer comme il faut d'avoir les bonnes informations que le maître retranscrit. Donc merci Baptiste. Ah c'est un plaisir. Franchement Gabriel. Là ça lui fait des yeux de panda et le reste de 언제 다시 볼지 모를 친구들과의 마지막 밤은 깊어만 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심사 결과 발표 날.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티스트가 지난번에 우리 심사를 봤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어. 뭐 발차기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정도 이제 좋지 않고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 아이고. 관장님, 결과는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 잘해서 심사에 합격을 했어. 아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아?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축하해요. 아티스트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가지고 프랑스 협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이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상담 땄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나 진짜 깜짝했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recognize 내 열심히 해서 recognize요. 그렇게 다섯 번님 먹고 그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본인 스스로도 게을러지지 말고 관장님도 기분이 좋은지 바티스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네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사범님들하고 같이 운동도 아티스트. 하고 성가 증사 축하해요. 동료 사범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네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했던가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럼 이제 도장도 차려도 되겠네요. 프랑스 가서 이제 도장 하나 차리셔야죠. 그것도 생각하고 3단 받아서 전에 아직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 있어요? 또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든 잘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관장이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왔던 바티스트. 이제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요. 제발 멋진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